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입니다. 교재는 341쪽이죠.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는 것은 손익 분기점 분석을 말합니다. 그죠? 예,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자, 항상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매출액, 예. 그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했을 경우에. 요걸 빼고 나면은 공원이익이라 하죠. 그죠? 이게 공원이익이다. 이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차감하고 나면 이게 이제 순수한 이익, 우리가 영업이익이다. 그죠? 이익이다. 그죠?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 아시죠? 예, 분석에서 막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이제 PQ죠. 그죠? PQ에 의해서. 여기다가. 단가 수량, 그리고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죠, 그죠? 이거는 변동비고, 목표에서만 더 해줬다, 그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바로 보겠습니다. 2번, 1번은 요 대입하면 되니까. 2번 보세요. 총 매출액이 600만 원이다. 고정비 200만 원, 변동비 300만 원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하면, 우리가 팔았을 때, 600만 원짜리를 팔 때, 고정비가 200만 원 들어가고, 변동비가 300만 원 들어갈 때, 본전하기 위해서 얼마씩 팔면 되는, 이 말이잖아. 그죠? 자, 우리 매출액 나왔다.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1Q. 고정비 200만 원. 플러스, 변동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죠? 600만 원 우리가 1로 뒀으니까 300만 원 얼마? 0.5죠? 이거 풀면 답이 나오죠. 그죠? 200만 원, 0.5니까 얼마? 400만 원. 정답. 3번.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냐 묻습니다. 단위당 판매가격이 이게 50원 나왔네. 50Q는 고정비 30만 원이죠. 플러스 변동비가 30원이다. 그죠? 30Q. 이렇게. 다 됐잖아. 그죠? 뭐 Q 갖고 하면 되죠. 30만 원, 20 하니까 얼마? 15,000. 이 나오네. 그죠? 이걸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5,000개 팔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데 묻는 말이 뭐죠? 매출액을 묻잖아. 그죠? 50원짜리 15,000개니까 얼마? 75만 원. 항상 우리가 예, 관리액이나 재무회계나 원가액이나 항상 뭘 조심한다. 그죠? 아시죠? 예, 묻는 말. 다음 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예, 5만 원, 고정비 5만 원입니다. 변동비가 65%다. 그죠? 2만 원 이익 올리기 위해서 매출이 얼마냐? 바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1Q로 하면 되겠죠. 그죠? 1Q는 고정비가 5만 원이죠. 플러스, 변동비가 65%니까 0.65Q. 플러스, 목표액이 얼마? 2만 원이죠. 그러면 7만 원 나누기 얼마? 0.35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 20만 원. 5번도 마찬가지. 매출액 30만 나왔습니다. 1Q죠, 그죠? 1Q는 공원이익률 나왔습니다. 고정비라 그랬죠? 그러면 고정비가 30%고 변동비율은 70%다. 고정비가 30%면 9만 원이죠. 변동비는 70%니까 0.7Q. 플러스 목표이익은 12만 원입니다. 이때 매출액 Q 값 포함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얼마가 되죠? 예, Q 값은 21만 원 나누기 0.3이니까, 예, 얼마 나오죠? 70만 나옵니까? 예, 그렇죠. 6번도 풀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40만 원, 1Q죠. 고정비는 40%니까 16만 원 되죠. 변동비는 60%죠, 그죠? 0.6Q. 여기에다가 목표액이 얼마? 20만 원이죠. Q 값. 36만 원 0.4니까 얼마? 90만 원이죠. 다음 7번입니다. 안전한계를 물었습니다. 안전한계는 뭐죠? 예, 매출액분해. 매출액이 얼마죠? 800만 원이죠. 800만 원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본전 빼면 되죠. 요 본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매출액 나왔다. 1Q. 고정비가 240만 원이죠.
플러스 변동비, 예, 우리가 변동비가 480만 원 그랬으니까, 자, 1Q입니다. 그죠? 고정 240만 원, 800만 원을 100% 둔다면은 480만 원 60% 잖아. 0.6Q 되죠. 그럼 0.6 나눠주면 0.4로 하게 되면 4, 6, 24, 600만 원 넘어네. 그죠? 그럼 손익분기점은 6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분의 2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25% 나오겠네요. 손익분기점입니다. 8번.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1000개다. 변동비가 3000원이고 고정비가 5000원이라면은 1001번째로 판매된 제품은 이게 얼마나 공헌하는가 물었죠. 자, 우리가 손익분기점일 때는 고정비와 공헌이익이 같다 그랬죠. 그죠? 고정비와 공헌이익이 같다. 고정비가 5,000원이면 공헌이익도 5,000원입니다. 5,000원이다 이겁니다. 5,000원. 1,000개 팔 때 5,000원이면 한 개 얼마? 5원. 공헌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이죠. 2번.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는 가정이다. 3번 보세요. 수익과 원가, 비용을 말합니다. 형태는 관련 범위 내에서 곡선이다 아니고 곡선이에요. 직선. 알겠죠? 곡선이면 분석을 못하겠죠. 그죠? 11번. 원가 조업도 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원가 조업도 이 분석 모형에 있어서 판매 수량이 증가한다. 타당한 설명. 수량이 증가합니다. 그죠? 이게 증가한다면, 이게 증가한다면은 공헌이익률도 증가한다.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뭐냐 하면 이겁니다. 100원, 이게 60원이다. 공헌이익은 40원 되죠. 그죠? 고정비는 30원이라면 이익은 10원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죠. 이때 우리가 판매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게 커진다 이 말이죠. 이게 커진다. 그죠? 이게 120원, 200원 됐다 할까요? 이게 200원, 이건 얼마 될까요? 120원 되죠. 이건 80원 되잖아. 그죠? 그럼 공헌이익은 올라갔지만은 공헌이익률은 어떻게 돼요? 율, 퍼센트는 이게 100%라면은 이거는 60%고 이거는 그대로 얼마? 40%잖아. 그대로잖아. 그죠? 100원에 40원은 40%고 200원에 80%도 40%죠. 공헌이익률은 변동 없습니다. 그럼 1번 공헌이익률은 불변해야 되죠.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니까 이 금액은 증가하지만은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변동비도 증가하고 공헌이익도 증가하지만은 변동비율과 공헌이익률은 그대로 불변이다 해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본전인데 우리가 요게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 보세요. 매출액이 올라가면 손익분기점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렇잖아. 그죠? 100원일 때 본전이면 200원일 때 이게 본전이니까 금액이 올라가죠. 그죠? 내려간다 하면 틀리죠. 고정과 증가한다. 고정과 이거는 그대로 아무 관계 없죠. 공헌이익은 증가한다. 맞잖아. 공헌이익률은 변동이 없지만 공헌이익은 증가하죠. 4번은 정답이고 변동비율이 올라간다. 비율은 그대로잖아. 60%. 변동비는 올라가지. 그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변동비는 커집니다. 그죠? 공헌이익도 커지지만은 변동비율은 60%, 공헌이익률은 40% 같다. 그걸 잘 이해를 하세요. 예.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그죠? 그걸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 그걸 이해 못하면 좀 어렵겠죠. 그죠? 예. 그 12번은 하나하나 묻는 건데 이거는 시험하면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공부했잖아.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이 50만 원이면 그러면 1Q잖아. 그죠? 1Q는 시작하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1Q는 고정비 그랬습니다. 공헌이익률이 40%면 고정비도 40%니까 20만 원 되겠죠. 고정비 20만 원이고 변동비율은 60% 되잖아. 그죠? 0.6Q죠. 그리고 목표액 얼마? 16만 원. 이거 풀면 답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36만 원 나누기 0.4하니까 90만 원이다. 그죠? 다음에 14번입니다. 예. 14번에 보시면은 한 개당 판매가 2,000원이다 그랬죠. 2,000Q 되죠. 2,000Q는 고정비가 30만원이다. 예, 변동비는 얼마죠? 1,200이죠. 1,200Q.
여기다가 목표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0%라는 세금을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다. 요 7만 원, 30% 빼기 전, 세전 얼마? 10만 원이죠. 우리 이거 계산할 때는 7만 원 나누기 70% 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40만 원 나누기 800 하니까 5,500 나오겠네, 그죠? 15번. 변동비와 판매가격이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증감, 이게 커진다. 이게 커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이게 커지면 이건 작아지겠지. 이거는 변동 없죠. 그죠? 공원이익은, 아, 이건 변동이 없잖아. 그죠? 공원이익은 불변인데, 그런데 이익은 커지고, 요게 고정비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손해보증도 커지죠. 그죠? 이 금액이 커지면 이 학교 커져버리잖아. 이게 커지지. 요게 100원인데, 60원, 30원일 때인데, 요게, 그죠? 요게 커져버리면 이것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증가한다. 3번이 맞습니다. 16번. 매출액이 200만 원, 매출액 달성한다. 나왔다. 뭘 합니까? 1Q. 매출액 1Q라고 그랬죠. 고정비가 얼마?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다가, 플러스. 150만 원이 얼마? 60%죠. 0.6Q. 플러스. 그리고 매출액의 10% 그랬습니다. 1Q의 10% 얼마? 0.1Q죠. 이거 풀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계산하면은 Q 값은 어떻게 구하죠? 60만 원 나누기 0.3하니까 200만 원 나오겠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20만 개 판매를 하고 있다. 20만 개 했으니까 20만 P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는 고정비는 400만 원이고 플러스 변동비가 얼마죠? 변동비는 판매가의 60% 그랬습니다. 여기 60%니까 20만 피에 60%니까 12만 피가 되겠죠. 피 플러스 여기다가 목표가 100만 원. 이때 피 구하시면 됩니다. 얼마? 500만 원이잖아. 그죠? 값 따라서 피 값은 500만 원 나누기 8만 되죠. 그죠? 얼마? 62.5 정답. 예, 다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18번. 손익분기점 매출이 크다. 50만이니까 1Q는 공원이익률이 20%는 고정비 20%다. 그죠? 10만원이죠. 변동비는 80% 되죠. 그죠? 0.8Q. 이익이 2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20만원. 보면 되죠? Q가. 30만 원 나누기 0.2가 되니까, 그죠? 네, 150만 나오겠네, 그죠? 정답이죠. 예. 다음, 19번은 이제 고저점법. 예. 우리 이거 많이 해왔죠, 그죠? 예,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고저점법. 예, 19번과 20번은 고저점법입니다. 자, 고저. 예. 19번. 가장 높았던 거 찾아보세요. 고, 그죠? 예, 제일 컸던 게 몇 달이죠? 예, 10월 달이네, 그죠? 10월 달에 보면은 19,800원일 때 3,650시간입니다. 3,650시간일 때 19,8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가장 저점,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죠? 몇 달입니까? 8월 달입니까? 예. 2,050시간 작업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갔죠? 11,800원이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분모값은 얼마죠? 예, 1,600이고 분자값은 얼마죠? 8,000이다. 그 이게 얼마죠? 5죠? 5. 한 개다 5 나왔다. 단가 5원이다. 그러면 시간당 5원이죠. 그죠? 다음 달에 우리가 예상되는 2,700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13,500.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변동비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고정비 찾아야 되죠. 그죠? 고정비. 찾는 방법. 이 5원을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죠? 1250원이다. 그럼 2050시간의 시간당 5원이라면 125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1,800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정비라 그랬습니다. 그럼 11,800원에다 1250원 빼면 얼마죠? 1,550원. 맞습니까? 1,550원. 더하면 15,050원 나오네. 이게 답. 15,050원. 1번 정답이네. 그죠? 20번. 예. 하나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 저 사이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고, 제일 높았던 거몇달 달입니까? 예, 4월 달이네. 그죠? 50개를 생산할 때 70만 들어갔다. 마이너스. 제일 낮은 10개죠. 그죠? 10개를 할 때는 16만 들어간다. 이 계산하면 되죠. 그죠? 40개 분의 얼마죠? 56만이잖아. 예, 얼마? 14,000이죠. 그죠? 그럼 한 개에 14,000원 돈 들어간다. 그죠? 다음 달에 예상되게 70개죠? 98만 원. 맞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변동비라 그랬습니다. 그럼 고정비 찾아야 되겠다. 그죠? 고정비. 이거 참,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한 개에 14,000원, 10하면 14만 원이죠. 10개만 돼 14만 원, 16만 돼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2만 원 들어갔죠? 이게 고정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70만 원 차이가 2만 원 나옵니다. 따라서 원가 합계 이거 더하니까 얼마? 100만 원 나오잖아. 그죠? 정답 5번입니다. 100만 원. 예. 아셨죠? 고저전법. 자, 이번 시간에는 또그 마무리 뒤에 보세요. 21번 문제와 22번 문제입니다. 그 21번과 22번 문제가 바로 이거죠. 예, 우리 말하자면 의사결정 회계다 그랬습니다. 이제 특수 회계를 하는 건데 단기 의사결정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많이 제가 이것도 뭐 여러분 해왔습니다. 물건 주문이 들어왔다 그죠? 주문. 이 주문을 우리가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를 판단하잖아. 그죠? 그러면 수락과 거절의 그 기준이 뭐죠? 이익이 있으면 수락하는 거고 손해보면 거절하는 겁니다. 이익은 수락하고 거절하고 이익이 생기면 얼마고 이런 물어보겠죠. 그죠?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 의사결정회계다 보시면 됩니다. 21번 보세요. 생수 200개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능력은 250병입니다. 우리 회사가 전체 250병을 생산하고 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200병을 판매하고 있네, 그죠? 그럼 여유분이 50병이 있습니다. 그죠? 50병 여유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백화점에서 100병을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100병. 우리는 지금 50여 개밖에 없는데 100병을 주문하겠다고.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한테 100병을 180을 구입하겠다네. 그죠? 100병을 병당 얼마에 180을 구입하겠다. 돈이 얼마? 이 들어가죠. 그죠? 18,000 들어가네. 예. 여기 18,000이죠, 그죠? 들어간다. 이 주문을 수락하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판매, 우리가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총 수익이 생기죠? 여기다 이제 비용을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잖아, 그죠? 예, 비용도. 그렇죠, 그죠? 18,000 수익이 생기면은, 이 주문을 우리가 일단은 보세요. 이한 병당 원가 얼마죠? 한개 120원이잖아, 우리 위에 박스에 보니까. 변동 120원이죠. 아마 100병에, 이거, 원가는 120원이다, 그죠? 이거 얼마, 12,000원 들어가죠? 여기 원가입니다, 그죠? 원가. 이건 아시겠죠? 그죠? 120원씩이니까, 원가. 예. 원가 들어가고, 또, 보세요. 보니까, 병당 10원의 포장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병당 10원의 포장비가 또 들어간다. 그럼 1,000원 들어가죠, 그죠? 이게 또 포장비가 1,000원 들어간다. 포장비가 1,000원 들어가고, 또, 기존 능력의 제약으로 기존 시장 예상 판매량 50배를 감소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백화점으로부터 100병을 이걸 수락하게 되면은 250병을 만들 수 있는데 100병 못 만들자. 그러면 여기에 100병을 없애야 되잖아. 그죠? 이걸 50병만큼 감소해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느냐? 기회비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효익, 어떤 말은 어떤 안을 선택했을 때 잃게 되는 그 효익이 있잖아, 그죠? 요 50은 여기서 기회비용이다, 기회원가 이런 표현 하거든요. 아무튼 요거 잃게 된다, 그죠? 우리가 기존 거래처 이렇게 되잖아, 기존 거래처, 그죠? 이렇게 되면 요걸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여기 얼마, 50원, 여기 돈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내가 벌어들이던 이익을 봐야 돼. 얼마 수익이 생겼던 거. 그죠? 50병이니까. 보세요. 전에는 이 한 명도 80원 남았잖아. 그죠? 그거 보면 고은익이 80원이니까. 보시면 알겠죠? 그죠? 80원.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고정비는 제외해버립니다. 왜? 내가 어떤 주문을 받거나 안 받거나 집시는 더 가는 거니까. 고정비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공원이익이 80을 있었습니다. 50병에 대하여, 이 50병에 대하여 80원 남잖아. 그죠? 그럼 4,000원만큼을 내가 못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기회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얼마? 17,000원 들어가네. 수익은 18,000원이고 비용은 17,000원 들어가니까 이걸 1,000원 남네. 그럼 이제 묻는 말, 이걸 우리가 이런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은 1,000원이 증가한다. 1번 정답이잖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 더. 이번에 22번입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가 4,0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원가 이렇다. 그죠? 그런데 어떤 회사가 자기가 납품해 주겠대. 내가 보세요. 자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자가 제조.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외부에서 자기가 납품해 주겠다. 우리가 구입하는 경우, 내가 만드는 경우하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느 게 유리하냐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 보세요. 내가 4,000개를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자가 제조 시에 원가 얼마든지 볼까요? 자가 제조 시에는 보면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변동간접비, 고정비는 제외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재료비와 노무비와 변동비 다 하면 얼마죠? 450원이죠. 그죠? 450원. 그러면 자가 제조는 보세요. 4,000개를 자가 제조할 때는 한 개당 450원 들어간다. 그러면 돈이 얼마죠? 180만 들어가죠. 자기가 제조해는 거죠. 다시 4,000개를 내가 만들고 있는데 한 개당 단가가 450원이라면은 180만 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외부에서 구입하고 얼마인지 보세요. 한 개당 500원에 4,000개를 납품하겠다면은 200만 원이죠. 다시 아래 보시면은 한국은 상품 A를 단위당 500원에 4,000개를 납품하겠다 그랬으니까 500원에 4,000개라면 200만 원이잖아. 자, 단순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다면은 18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구입하면 200만 원 들어간다면은 이게 유리하잖아. 그죠? 내가 만드는 경우는 180만 원 돈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이게 유리하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제 단서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걸 수락한다면은 유휴시설을 임대하여 15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만들다가 우리 자가 제조를 하다가 안 하게 되니까 장소가 필요 없겠죠. 이제 만드는 장소가. 그걸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15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15만 원 수익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럼 요 15만 원만큼 요거는 더갈 비용이고 이건 수익이니까 빼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이거는 수익이고 이걸 여기다 대도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 어느 쪽 한쪽만 생각하세요. 약쪽 하면 헷갈리니까. 그럼 외부에서 우리가 구입하면 2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돈은 들어가는 비용이잖아. 그죠? 이거는 들어갈 비용이고 임대 이거는 수익이니까 반대로 빼야 되잖아. 아시겠죠? 또 하나 이걸 우리가 또 이 주문품을 수락한다면은 고정 제조 간접비 50원만큼 회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회피 피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고정 원가 중에서 50원가 50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50원이니까 4,000개니까 얼마가 되죠? 2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예, 다시 단위당 50원입니다. 그죠? 4,000개니까 4,000개 한 개 50원, 20만 원이네. 그죠? 20만 원만큼 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다시 고정 간접비가 한 개당 50만 회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16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그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제조를 하는 경우는 돈이 180만 원 들어가고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160만 원 들어간다면 어느 게 유리합니까? 이게 유리하죠. 얼마? 15만 원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 그죠? 15만 원 유리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번 주택관리사 대비해서 회계원리 문제 예상 문제집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본서, 그죠? 회계원리 기본서하고 또 뭐 요약 정리라든가 또 기출 문제 풀이 그래서 쭉 해왔었죠. 그죠? 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예상 문제 풀이까지 끝냈고 또 모의고사 사회분 우리가 이제 교재로 편집됐습니다만은 그 모의고사 사회분도 그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또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택관리사 시험에 23회죠 그죠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바로 7월 11일입니다 예, 다 되죠 그죠 시험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또 접하지 마시고 시험이 가까울수록 보면은 막 이상한 소리가 많이 떠돕니다. 이런 문제 나온다 저런 문제 나온다 이런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 흔들리지 흔들리시면 안 되고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시험에 가까울수록 쉬운 문제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자꾸 확장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제 문제를 좁혀나가고 가능하면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걸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틀림없이 점수는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기 바라면서 금년 주택관리사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합격하셔서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이래 합격 모임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